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저는 오늘도 외출할 건데 오늘은 K현대 미술관에 가서 뮤지엄 테라피라는 전시 볼 거고 그리고 한강 가서 자전거도 타보려고 해요. 저는 자전거 못 타는데 한번 뭐 네발 자전거라도 한번 타보려고 해요. 어제 밤에 벽을 꾸며놨어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는 우후샵에 판매 예정 중인 제품이고 이거는 빵 스티커인데 새로 샀어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빵 스티커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는데 빵 모양이 엄청 다양해요. 메론빵, 이거는 마요빵, 머핀도 있고 에센스 발라줄게요. 왜 자꾸 꺼져?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한강 갈 거여서 추울까봐 코트랑 자켓이랑 원피스 안에 속 원피스까지 해서 총 4겹 입었어요. 고데기 하다가 고데기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거의 반밖에 못했어요 지금. 아무튼 나가볼게요. 안녕. 물티슈 사려고 다이소 왔어요. 할머니한테 보내줄 사진 찍었어. 이제 미국 드라마 옷이야? 아니. 그거 입으려다 망했어. 미국 드라마 스타일로 입는다. 아니야, 취소야. 너무 좋은 스타일. 거기 있어? 몰라, 이거 노래도
쌀이야? 어? 쌀이야? 이렇게 격하게 움직여 얘는? 메뉴팩트 커피에 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플랫화이트가 훨씬 맛있다. 됐어요. 어, 저 곰돌이 귀여운데? 그거 말고. 저 곰돌이 귀엽다. 별거 아닌데 사고 싶어. 편지. 아이고. 이제 이거 진짜 좋지 않아? 아, 테이프 됐어. 이따 또 샀어요. 이제 따릉이 빌리러 갑니다. 따릉이를 빌렸는데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저는 걸어가요. 한강 가기 전에 빵집 들리려고 해요. 어디 빵집? 어디 갔어? 여기로 가자. 블루베이컨. 가자. 가자. 귀여워.
맛있는 맛이야? 좀 싱거워. 승현이. 아니야, 승현이 나 나왔어. 안 승현. 안녕하세요. 와, 떡볶스. 가만히요. 와. 뭐야? 오. 예. 이거 찍어 먹은 건 진짜 해보고 싶었어. 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잖아. 어. 감자 쪽은 먹을 때. 어, 그거 아침 시장 되겠네. 응. 근데 너는 진짜 한국으로 할게. 먹어. 좋아. 핫도그 다 먹어도 되냐? 오! 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오늘 오랜만에 망원동에 가보려고 해요. 나가볼게요. 마카롱 먹으러 왔어요. 바나나 있어? 어, 당겨주세요. 네? 말랑삼점에서 스티커 두 개를 구입했어요. 삼점 컵. 여기다 걸으면 딱이겠다. 받았어? 응, 받았어. 안에 좀 보자. 전에 뭐 먹었어? 아니, 밥을 먹었는데. 기업의 유일리스니까.
그림 진짜 많아. 내용이 없는데. 아니야, 글이 아니라 이렇게 에세이. 아, 너무 좋다. 그치? 나 그림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지 몰랐네. 마세. 어우, 정말.
아주 힙하고 멸시가 아닌 과일이요?